Bumerang, bumerang, bumerang.자, 부메랑 비행기는 우리가 이렇게 A4로 접기는 힘들고요. 2cm를 잘라내야 돼요.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존 콜린스라는 이제 종이 비행기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자, 미국에서는 레터 사이즈 종이를 쓰기 때문에 지금 A4랑은 조금 규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규격을 맞출 수 있는 거는 이 A4를 가지고 2cm를 잘라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뭐 레터 종이를 따로 구매해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레터 종이는 아마 75? 아마 후지 제록스에서 판매하는 그런 종이밖에 없을 거예요. 성능은 굉장히 괜찮지만 그래도 조금 제한된 종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2cm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찢을 건데 종이 찢을 때 뭐 칼로 이용해서 잘라도 돼요. 뭐 가위나 저는 찢는 걸 알려드릴게요. 굴곡이 밑으로 가 있는 채로 찢으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산 모양이 나오도록 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찢어야 돼요. 자 이래야 훨씬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2cm 종이를 잘라냈으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엔 여기가 긴 부분이죠. 길게 절반 접습니다. 접고 자 여기가 벌어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닫힌 부분이죠. 닫힌 부분을 이렇게 절반을 표시만 할게요. 닫힌 부분의 절반을 이렇게 접은 채로 표시만. 자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방금 표시한 데까지 이때도 표시만. 그러면은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반의 반이죠. 반의 반 지점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 여기 꼭지점 여기 끝에 여기를 꼭지점을 기준으로 얘를 접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못 접는 분들은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잘 대준 뒤에 밑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은 선이 생겼죠. 그 뒤에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피고 여기 가운데 여기 볼록하게 포켓이 생겼어요. 자, 이 포켓을 이렇게 접을 건데 접을 때 이 선이 가운데 선이랑 일치하게 잘 맞춰주세요. 막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겠죠? 뒤집고 이 선대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꼭지점 있죠. 자, 꼭지점이 여기 끝까지 가지 않게 뒤에서부터 3mm 정도 띄운 다음에 자 이걸 접을 건데 어디까지 접냐면은 자 얘를 조금 접으면은 우리가 접을 때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을 때 얘가 많이 위로 올라가겠죠. 얘를 많이 접으면 많이 접을수록 얘가 조금밖에 못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접어서 이 선이 이 선에 닿도록 접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많이 접었어요. 여 선이 여기 뒤에 있는 선이랑 딱 맞게 네. 여기까지 됐으면 안쪽을 이렇게 접겠습니다. 자, 접고 여기 뒤에도 잘 접은 다음에 자 이대로 자, 이 상태에서 얘 뾰족한 놈이 여기 구멍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얘 뾰족한 애가 여기 포켓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대로 이 꼭지점이 몸체의 아래에 닿도록 닿으면서 여기 끝까지 얘 여기가 끝까지 내려오도록 맞춰서 접어주세요. 네, 여기가 끝까지 왔고 얘가 여기 닿았어요. 밑에 반대편도 마찬가지. 반대편은 여기 맞춰가지고 이미 접어놨죠. 거기까지만 접은 다음에 자 여기 맞춰주고 이렇게 포켓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때 여기가 많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편 날개도 이렇게 접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날개를 위로 올려서 접을 건데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겠습니다. 꼭지점. 반대편도 대칭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큰 포켓. 이 포켓을 이렇게 눌러서 접을 건데 얘를 조정시킬 수가 있는데 가운데에 서로 딱 닿게끔 달랑말랑 이 정도인 상태에서 양쪽을 접겠습니다. 오케이. 자, 뒤집어 주세요. 자, 뒤집고 자, 여기 꼭지점, 여기 이두개 레이어가 만나는 지점을 꼭지점을 기준으로 올려서 이렇게 기준으로 접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오케이. 이대로 절반 접겠습니다. 이대로 절반 접고, 자, 그 다음에 날개를 접을 건데, 자, 뒤에서부터 2cm가 되도록, 여기도 뒤에서부터 2cm가 되도록 표시를 해준 다음에, 자, 양쪽에 표시가 하나씩 있죠? 그대로 접을 거예요. 자를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네모 칸들 있죠? 이거 한칸한 칸이 5mm예요. 5mm, 1cm, 여기가 2cm죠? 그래서 2cm를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2cm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뚜껑 부분을 이렇게 부분에서 얇은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밑에 2cm 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대로 내려서 접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접었고, 자, 이제 윗넷을 만들 건데, 윗넷 만들 때이 몸체와 평행이 되는 선으로 올려서 접을 거예요. 가장 적합한 게한 3.4cm까지 올려서 양쪽을 접겠습니다. 다른 다양한 걸 많이 해봤는데 3.4cm가 가장 잘 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윗넷을 수직으로 위로 올려주고, 자, 이 비행기는 이렇게 상반각이 되는 게 아니라 살짝 평행이거나 하반각이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뒤에 엘리베이터 여기 뒷부분 있죠? 여기를 접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부분을 살짝 말듯이 막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되고 말듯이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고 날리면 되는데 날리면서 굉장히 조정을 할 부분이 많아요. 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엘리베이터겠죠? 자,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냐에 따라서 이 상반과 하반각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되고 양쪽 날개 균형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이 몸체가 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몸체에 휘어진 것도 잘 보고, 엘리베이터 조정도 잘하고, 이 윗넷 방향에 따라서도 비행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던지면은 더잘 던질 수 있겠죠? 존 콜린스 부메랑 비행기. 끝!